머리숱이 진짜 없는 편. 뽕긋뽕긋해지는 느낌이. 제가 또 지성 두피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언급했던 트릭. 리뷰가 다 먹여 살렸다 할 정도. 엄청 부드럽게 발리다가 오일처럼 진하게 녹아들어가지고 지쳐있던 나의 몸에 안정을 선사하는 칼타구리한 그런 아몬드랑 딸기사탕 커버 날개 속 진짜 뼛속까지 유기농.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푸석푸석 미치겠는 가을 겨울철에 쓰기 좋은 비단결 머리와 부들부들 아기 피부를 만들어주는 헤어 앤 바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샴푸입니다. 이 폴리젠 샴푸는 국내 최고의 뷰티어워드에 선정된 넘버원 샴푸이고요.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여가지고 힘이 없고 좀 약한 모발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두피의 탄력, 뿌리 볼륨의 개선뿐만 아니라 두피 각질 케어까지 좀 복합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샴푸인데, 아무래도 이게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이 있는 샴푸잖아요? 그래서 플라시보일 수도 있어.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왠지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머리가 약간 덜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머리숱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얘를 사용하고 나서 드라이를 해주면 평소보다 뭔가 볼륨이 살짝 뽕긋하게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막 모량이 막 갑자기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과장 광고겠죠? 모량이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들의 하나하나의 볼륨 있잖아요. 약간 모발에 힘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약간 봉긋봉긋해지는 느낌이 있고 가닥가닥 힘이 솟아나서 결국엔 볼륨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게 밀키한 흰색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고 영양감 있는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또 샴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닥터 올가의 비건 호호바 트리 천연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이제 또 화해에서 3년 연속 샴푸 부문 1위를 달성한 제품이고요. 알로에베라 성분을 베이스로 자연유래 99.75% 그리고 100% PCR 투명 페트 용기를 적용한 비건 앤 클린 뷰티 샴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이죠? 완전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이 닥터 올가는 전 제품에 자연유래 성분, 유기농 성분을 사용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에코 프렌들리하고 제가 옛날에 닥터 올가에서 시딩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닥터 올가 스킨케어 제품, 뭐 클렌징 폼이나 토너 같은 거 써봤었는데 다 너무 만족하면서 잘 썼었거든요. 굉장히 순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샴푸도 이번에 사용을 해봤는데 추천할 만하다. 이 비건 호호바트리 천연 샴푸 같은 경우에는 지성 두피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또 지성 두피지 않습니까? 머리를 맨날 감아야 떡이 안 치고 진짜 하루라도 안 감으면 진짜 말을 뭐 못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주 떡이 져버리는데 이 샴푸에는 티트리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 클렌징에 도움을 주고 화수호 뿌리 추출물 그리고 호호바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 공급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티트리가 지성 분들한테 좀 좋잖아요. 피지를 많이 감소시켜주고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주기도 해가지고 티트리 오일 스킨케어로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이 샴푸를 사용했을 때 티트리 성분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프레쉬한 느낌이 나기는 하고 또 이게 두피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화수호 뿌리 추출물이랑 호호바 오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겨울에도 굉장히 리치한 느낌이고 완전 일석이조라고나 할까요? 얘도 되게 좋아요.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살짝 찍먹을 쭉 하고 올게요. 원오브의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이건 뭐 제가 사실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언급했던 트리트먼트라서 뭐 입이 아플 지경인데 이게 일명 집착 헤어팩이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움에 집착한 단백질이 무려 3000%나 업되는 것이 입증이 된 상품. 제가 맨 처음에 이 닥터포 헤어 샴푸 추천을 드렸잖아요. 이 언오브는 이 글로벌한 헤어케어 브랜드인 닥터포 헤어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약간 닥터포 헤어랑 사촌지간 정도라고나 할까? 한 브랜드가 언오브거든요. 언오브는 대신 조금 더 손상모 케어 집중으로 나온 브랜드라서 훨씬 더 약간 그 목적이 확실한 그런 제품이라고나 할까? 거의 리뷰가 다 먹여 살렸다 할 정도로 입소문 리뷰가 좋은 브랜드고 얘가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퍼퓸 샴푸? 그런 향? 느낌? 사용하면은 뭐 무엇보다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이게 약간 잠깐 부드러웠다 반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단백질이 꽉꽉 충전되는 느낌? 좀 모발이 건강하게 질겨지는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요거는 207ml짜리인데 대용량 320ml짜리 아주 소비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구애로 제발 큰 거 좀 출시를 해달라, 사이즈 큰 걸로 줘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큰 대용량 사이즈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쟁여두고 쓰고 있는데 금방금방 써거든요. 저는 왜냐면 한번 트리트먼트 쓸 때 팍팍팍 많이 쓰기 때문에 금방금방 닳기는 해요. 대용량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오브 제품들이 서로 간의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라인들끼리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배로 증가된다고 하는. 자 이제 보디 제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 오일의 드라이 스킨 젤. 이 제품은 진짜 신기해요. 젤처럼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근데 오일처럼 진하게 녹아드는 진짜 찐 보습 젤. 악건성 피부들을 위한 약간 보습템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오일 맛집. 사실 가을 겨울철에 진짜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수분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싶은 시즌이라서 이런 오일 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스킨케어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생긴 게 약간 왁싱할 때 쓰는
있는 그런 슈가링 왁스처럼 생겼죠? 두께가 올려면 이런 젤 텍스처인데 이게 엄청 부드럽게 발리다가 롤링을 계속하면 오일처럼 진하게 녹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일이 돼요. 굉장히 깊은 보습이 가능하거든요? 젤 투 오일, 젤이 오일이 되는 포뮬러가 상당히 신기하죠? 굉장히 진하게 녹아든 오일이기 때문에 엄청 깊은 보습이 가능하고 이게 많은 양을 바를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소량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해요. 너무 많이 쓰면 과해 오히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풍부한 보습이 가능해서 완전 가성비도 괜찮고 진짜 악건성 분들을 위한 처방제랄까? 그동안 어떤 보습제도 나한테는 좀 안 맞았다 하시는 악건성 분들을 위해서 약간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는. 다음에 또 바디 제품. 랩코스의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 투 바디 에멀전. 이 제품은 바디 에멀전, 바디 로션이죠. 향이 어떠냐면은 이제 굉장히 포근한 허브 아로마 향이 나거든요. 발림성은 끈적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되는 마일드한 텍스처고 이 제품 역시나 비건 제품입니다. 이 랩코스의 브랜드 컨셉이 약간 쉼, 힐링, 마인드풀니스, 정신치유, 휴식 뭐 이런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향 자체가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향, 아로마 오일, 아로마 테라피 그런 향? 약간 허브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향이에요. 하루의 피로를 다 녹이는 약간 섬세하고 굉장히 포근한 천연 허브 향? 지쳐있던 나의 몸에 안정을 선사하는 그런 향? 자, 이번에 핸드크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린핑거 포레스트 핸드크림 3종인데요. 이 핸드크림 3종은 우리나라의 강산과 푸른 숲들에서 찾은 청정 보습 성분으로 만들어진 핸드크림인데요. 편안한 릴렉싱을 주는 그런 느낌인데 끈적이지 않고 보습감이 좋은 게 되게 좋아요. 핸드크림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무리가 되게 산뜻하고 질척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저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각 향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마일드 너츠 향은 향긋한 꽃향기랑 달콤한 아몬드 너츠 향이 조화롭게 섞인 달콤한 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달콤한 뭐 아몬드 뭐 플로어 뭐 꽃향이 이래봤자 여러분 진짜 무슨 냄새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그 찹스틱 아세요? 찹스틱? 니베아 립밤 아세요? 니베아 립밤? 옛날에 자주 쓰던 찹스틱에서 나는 그런 약간 팔다구리한 그런 아몬드랑 딸기사탕 섞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요. 약간 체리향도 약간 좀 이상하게 상큼한 체리향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느낌? 뭐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런 향이에요. 그 다음에 Fresh Verbena 향은 상큼한 버베나 향으로 프레쉬한 허브에 사과향이 더해진 그린 시트러스 계열의 향인데요. 진짜 얘는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 레몬 플러스 사과? 상큼하고 싱그러운 푸른 양랑 18세 소녀가 연상되는 그런 향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릴렉싱 아로마 향은 시트러스 플로럴 향 플러스 산뜻한 그리너리 향이 합쳐진 뭔가 풀숲의 깨끗하고 싱그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느낌의 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캐주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나는 그 퍼퓸 바디워시 향 아시죠? 약간 그런 향. 저 그런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디워시 냄새가 약간 몸에서 나는 그런 느낌? 되게 산뜻한 플로럴 바디워시 플러스 오이비누 향. 오이비누라기보다 약간 목욕탕 가면 나는 그런 뭔가 싱그러운 그리너리 냄새 나는 바디워시 향? 제가 근데 사실 오이비누 향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약간 상큼한 뭔가 바디워시 같은 향 좋아하거든요. 이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바디 제품 쪽에서 조금 특수한 쪽에 속하는 바로 생리대예요. 얘는 이너시아의 더 프리즘 유기농 생리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중형 사이즈이고요. 이 이너시아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과학자분이 개발한 식물 유래 성분의 셀라텍스가 사용된 유기농 생리대인데 커버부터 날개, 속 안까지 전부 다 유기농이에요. 이 생리대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해서 커버, 날개, 속, 진짜 뼛속까지 유기농인 제품이고 커버부터 필름 모든 층이 바이오 베이스드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환경과 피부에 둘 다 모두 너무 좋은 제품이고 독일 더마 테스트 임상을 완료한 제품이라 냄새도 진짜 아예 없고요. 피부 자극도 아예 없는 제품입니다. 사실 냄새나는 생리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굳이? 생리혈 냄새를 뭐 잡아주는 느낌도 아니고 얘는 향도 안 나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유기농이지? 미세 플라스틱 없지? 내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지? 해서 너무 괜찮은 바디 제품인 것 같아서 얘도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추운 가을 겨울철에 보습관리 잘 하셔가지고 비단결 머리와 예쁜 아기 피부 만들어보자구요.